신하르가 사살됐다는 소식에 미국 정부는 평화로 향하는 길에 놓인 장애물이 제거됐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민주당 대선 후보인 해리스 부통령도 정의가 실현됐다며 전쟁을 끝낼 기회가 왔다고 강조했습니다. 워싱턴에서 김용태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독일 방문길에 오른 바이든 대통령이 성명을 통해 즉각적인 반응을 내놨습니다. 바이든은 극복할 수 없는 장애물 신하르가 제거됐다며 하마스는 또 다른 테러를 감행할 능력이 없다고 확신했습니다. 미국 정부도 신하르를 평화를 막는 거대한 장애물이자 홀로코스트 이래 최악의 유대인 학살 테러리스트로 규정하면서 그가 사망함으로써 세계가 더 나아졌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신하르 등 하마스 지도자를 추적하는 데 미국의 정보가 도움이 됐다고 설명하면서 이제 인질 석방과 종전을 위한 노력을 배가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The horrors of the past year cannot be the future, and they do not need to be the future. It is time to chart a different path. 민주당 대선 후보 해리스 부통령은 정의가 실현됐다면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모두를 위해 전쟁을 끝내자고 말했습니다. Hamas is decimated and its leadership is eliminated. This moment gives us an opportunity to finally end the war in Gaza. 중동 전쟁이 길어지면서 현 민주당 정부는 아랍계 미국인의 민심 이반을 우려해 왔습니다. 하마스 수장 사망 이후 중동 전쟁이 어떻게 전개되느냐가 20일도 남지 않은 미국 대선에서 막판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워싱턴에서 SBS 김용태입니다.